그렇죠. 그런 부작용도 또 일어날 수 있죠. 나 양심한다 했더니 친구들이 멀어질 수도 있죠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양심이 서툴러요 지금. 그러니까 처음 양심 공부할 때 이제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그 어떤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시면 안 돼요. 양심은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니에요. 제일 무서운 게 양심을 주장하면서 원리 원칙을 주장하시면 이런 경우가 제일 무서워집니다. 조선시대 좀 잘못된 선비들의 모습, 저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의 모습들 다 원리 원칙주의자 맞아요. 계율을 지키고 예절을 지키고 다 그 사대부들이죠. 바리새파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양반들이죠. 근데 예수님이 제일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 좀 못된 양반들인데 아주 못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들이라서 못된 게 아니라 그게 양심이 아니다.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. 그게 양심이 아니다. 그러니까 원리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양심은 나와 남을 모두 상생의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 아닐까요? 양심. 모두를 위하는 마음. 예. 그러니까 잘못을 봐도요. 내가 이걸 지적해서 상대방이 더 삐뚤어질 것 같으면 참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참자는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불편해지기 싫어서 참겠죠. 근데 양심 공부한 사람은 그래서만이 아니라 뭐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참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양심 관점에서 볼 땐 이거예요. 내가 이 지적을 해서 상대방이 못 바꿀 거면요. 말 안 하는 것도 양심입니다. 그냥 서로 불편해지기만이 남는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더 나아져야 되는데.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지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적을 함으로써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고 상대방은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지적을 하면 이거는 양심적이지 않죠. 실제로 효과가 안 납니다. 여러분 말이 맞을수록 상대방은 더 한을 품게 돼 있어요. 차라리 틀리면 상대방이 아이 걔가 모르고 하는 소리구만 이러지만 탁탁 말이 다 맞아요. 아 이제 안 봐야겠구나 이제 친구를 끊어야죠. 만나면 계속 나를 부족한 놈으로 만들고 모자란 놈으로 만들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굴 거 아니에요. 못 만나죠.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보살도입니다. 내가 나도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보살도라는 건요. 그런 게 다 방편이에요. 그냥 함께 가고 싶어야 되거든요. 우리 같이 양심하자지 막 나는 위대하고 나한테 배워라. 그러면 벌써 중생을 가르쳐야 됩니다. 그러면 그 말은 맞는데 중생을 교화하는 게 보살도입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. 중생을 아래로 보고 교화하려고 할까봐 금강경에서 계속 중생을 교화했다는 상도 갖고 있으면 안 된다.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요.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역지사지를 하는 이유도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. 저 사람 마음도 존중해 주는 거죠. 에고의 그 미묘한 부분도 존중해 줘야 돼요. 그러면서 상대방이 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아질 방법은 없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요.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잘못된 케이스가요. 이제 더 가는 거예요. 내가 오라 하는 관점만 더 품으시면요. 서로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죠. 그런데 그런 때도 있습니다. 관계를 끊어야 할 때도 있어요. 뭐냐면 상대방이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좀 끊어야 할 때도 있어요. 내가 도와줄 방법도 없고. 그럴 때는 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끊어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. 다만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 상황 따라 다 달라요. 그래서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계율주의자들은 이래요. 이럴 땐 저 친구가 나쁜 짓을 했군. 그럼 저 친구는 무례한 친구군. 그럼 끊어도 괜찮겠군.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어떤 계율을 적어놓고 율법을 적어놓고 그것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. 양심 노트도 기계적으로 그냥 적용하시면 안 돼요. 상대방이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나한테 했어. 상대방은 악, 나는 선. 이렇게 쉽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두에게 이롭게 끌고 갈 거냐 이게 보살도의 고민이거든요. 상대방이 문제 있다는 거 지적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화해서 같이 끌고 갈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보살도는 그 가족의 마음에 더 가까워요. 어떻게 스승의 마음보다 가족의 마음이 더 가까워요. 스승은요, 영 못 가르칠 제자는 학교에서 자르면 돼요. 내일부터는 학교 나오지 말아달라 하면 되는데 가족은 그게 안 되죠. 막 방에 처박혀서 24시간 게임을 해도 진짜 호적에서 파내고 싶어도 파내도 가족이잖아요.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.
그러니까 중생 보살이 마음이 좀 그래요. 왜냐 중생들이 보살 언제 인정해 주나요? 다 욕하고 자기 욕망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중생인데 그걸 다 보면서도 또 중생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거든요. 그래도 니네 이런 거 알아야 나중에라도 도움 될 거야. 성인들이 다 그러고 하셨잖아요. 자기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이는데도 그래도 내가 씨를 뿌려야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사랑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뭔지도 알고 이렇게 살 거야. 성인들 보살들 다 그랬어요. 소크라테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 가서 또 사람들한테 진선미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. 그래서 그 너 그냥 우리 아테네에서 나가라 제발. 그러니까 나는 아테네에서 그 차라리 날 죽여라.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냐. 아테네 사람들한테 내가 하려고 사명으로 갖고 왔는데 그런 마음이에요. 이 사람들을 못 버리겠다 하는 마음.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. 그래서 죽으면서 마지막 그 변론 때 이제 사형 선고 나서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어떻게 사람 사는 보람 이제 못 느끼실 텐데 어떡해요 하면서 가요. 아, 이 내 얘기 못 들으면 사람으로서 산다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이제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. 이게 가족의 마음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또 너무 들으시면 안 돼요. 너무 가족 같으면 여러분 또 이제 막 다 괴롭히고 다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한테 하는 못된 짓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다는 거지. 또 여러분 너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요, 또 막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해서 여러분 늘 아파 계셔야 돼요. 왜냐, 지구에 어딘가는 아프거든요. 누군가는 아프고 있거든요. 그렇게까지 하자는 건 아니에요. 왜? 못 살아요. 적당히 모른다도 해야 돼요. 모든 일에 여러분 다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여러분이 크게 찜찜한 거는 꼭 풀고 가시고 역량되는 것만큼 하시되 너무 결과 기대하지 마시고 하시고, 단 또 여러분 너무 원리 원칙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닌가 조금. 그러니까 그 말씀도 아주 잘못된 말씀은 아니에요. 뭐냐면 분명히 이건 지적해야 맞거든요.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. 단 그 관계 끊길 것도 각오하고 해야 될 정도인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도 있어요. 즉, 이 친구가 큰일 날 지금 범죄에 손을 대고 있다. 친구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겠죠. 근데 어떨 때는 그 정도 사안이 아니면 관계를 계속 끌고 가야 계속해서 내가 보살도를 할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적당한 잘못은 또 눈 감아주기도 해야 되고 감싸주기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. 그게 상황 판단이 참 어렵죠. 그래서 양심이 어려운 겁니다, 사실은. 딱 원리 원칙 제시해드리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. 그런 게 아니에요. 저희 양심 노트 보시면 무슨 계율집이 아니죠. 그게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하시면 좋은 답이 나오는 그 질문들이죠. 양심 노트는. 계율 같으면 바리새파가 돼버립니다. 뭐 했는가? 딱딱딱 체크하고 나면 나 잘 사는 게 돼버려요, 갑자기. 남한테 양심적으로 안 살아놓고도요. 여러분 육바라밀 가지고 지금 제가 양심 노트를 만들었죠. 근데 절에서 육바라밀 적용하는 건 이렇게 안 해요. 보시했는가? 오늘 누구한테 100원 적선한 것 같아요. 100원이라도 했으면 보시 동그라미. 지게 오늘 뭐 계율 어긴 적 없는가? 그럼 뭐 살생 안 했고 동그라미. 예. 보시 지게 인욕. 열받았는데 참은 적 있는가? 참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하고 나면요 엄청 뭐야 내가 보살이었네? 되게 다르죠. 그런 기계적 적용으로는요, 여러분 인격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그냥 좋은 습관 들이기 차원밖에 안 돼요. 그렇게 여러분 매일 반야 경전 공부했음, 선정 오늘 30분 참선했음, 그렇죠? 성실, 정진, 요즘 오늘 좀 공부 안 했음, 나태. 이런 식으로는 분석을 하세요. 이런 노트도 있습니다. 실제 절에는 제가 제시해드린 노트랑 완전히 다르죠, 적용이. 저희는 한 생각을 할 때 보시, 남하고 나누는 마음이 있었는가, 지게,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노력했는가, 인욕, 이 상황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가, 남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가, 정진, 양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,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, 선정, 지금 깨어 있는가, 반야, 지금 판단이 자명한 것 같은가? 전혀 달라요. 요 차이를 구분하시면 돼요. 아까 같이 적용하면 원리 원칙주의자가 됩니다. 그러면요, 그렇게 판정하고 나면요, 문제 많은 사람이요, 11조 잘 내고 기부자라고 뭐 해버리면 문제 많은 사람이 선인이 돼버립니다.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요, 너 보시했어? 형편이 어려워서 X, 보시 X. 일단 X 하나 깔고 들어가면 이거 전체적으로 좋은 평 받긴 힘들어져요. 뭔가 문제가 생기죠. 이게 바리새파식 계산법이에요. 천국 가려고 십계명 가지고 그분들은 양심 분석을 해요. 하나님 사랑했는가 동그라미, 안식일 지켰는가 동그라미,
예수는 안 지켰음. 게임 끝이에요. 예수님은 게임 끝인 이유가 안식일 때 사람 살리는 일을 했음. 땡. 뭐 좀 이상하죠. 벌써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원리 원칙주의자가 양심에서는 상당히 그 제일 지적을 받고 경계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안 가나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혹시 양심 노트도 바로 원리 원칙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. 자기를 비판할 때 안 쓰고요. 남 비판할 때 써버리면 그게 다 무서운 원리 원칙이 돼요. 너 왜 너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했어? 자기는 안 돌아보고. 이 말도 사실은 무례한 건데 안 봐요. 그러니까 나 빼고 계산해버리면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도 남한테는 되게 무서운 도구마가 될 수 있다는 거.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. 네,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게 하면 안 돼요. 와 보살 온다 도망가자. 분명히 지적할 거다. 그래서 나 여기 그런 게 아니라 좀 모자라도 그 옆에 가면 나도 같이 양심적이 되는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,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죠. 죄 짓다가도 그 사람 옆에 가면 왠지 찜찜한 거 못하게 되더라. 나 왠지 저 사람이랑 있으면 자명한 게 좋아지고 찜찜한 게 싫어지더라. 이런 사람이 되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근데 처음에 힘드실 거예요. 지금 말이 쉽지. 처음에 되게 이 경계라는 게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 당연히 겪게 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안 겪으실 일은 없어요. 왜냐하면 양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 뭔가 보여요.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. 이게 좀 사실 문제예요. 가족들 간에 그동안 덮고 살았던 게 자꾸 보여요. 아 지금 제가 나 친 거 맞지? 막 이런 게 보여요. 예전에는 그냥 서로 쳤나 보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또 보여요. 내가 또 세게 맞았다는 게 느껴져요. 내가 분명히 나는 그 잣찜인데 쟤는 찜자야.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분석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때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상황이 분명히 다 겪으실 거예요. 그때 제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. 서로 홍익인간이란 건 서로 좋아지자는 거죠. 그러니까 무조건 덮고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또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니에요. 덮고 가자는 원칙을 세우셔서 안 돼요. 다만 상황 따라 여러분이 보기에 몰라를 하고 냉정하게 보기에 이게 나와 남 우리 모든 관계에 이게 또 도움이 되겠는가, 이게 또 도움이 이거는 양심적으로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. 그냥 완벽하실 수도 없으니까 괜찮아요. 그냥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볼 때 뭐가 더 낫겠는가 판단이 서시면 그쪽으로 가보세요. 일단 자 양심 공부는 시행착오법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. 일단 가보세요.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오시면 돼요. 이쪽으로 가려고 덮어주려고 했더니요. 나도 몰랐던 거죠. 정보가 부족함 우린 잘 모르잖아요. 덮어주려고 했더니 저 친구가 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럼 빨리 거기서 선 꺼야 될 때도 있습니다. 내가 덮어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안 돼요. 다 이게 지금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는 길이에요. 율법주의자가 되는 길이에요. 내가 하나 원칙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. 그거 아닙니다. 양심주의는요. 지금 이 순간 가지고 보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 내 양심이 찜찜한가 자명한가만 보셔야 돼요. 요것만 읽어내시다 보면 처음에는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양심하고 나중에는요 그 소리 듣고 이제 자연스럽게 살아가시는 그런 단계로 가요. 꼭 높은 보살 안 돼도요 뭔가 좀 느낌이 와요. 그렇게 살다 보면 아 이 느낌 무시했다간 분명히 일 터진다 이 느낌이 와요. 지금 찜찜하다고 신호가 오는데 예전 같으면 무시했는데 아 요거 무시했다 분명히 막 쎄한데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이런 게 있어요. 또 자명하다 느낌, 이게 옳은 길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. 가보면 손이 안 볼 것 같다. 이 느낌이, 이제 이 느낌을 자꾸 만나게 되면서 양심 전문가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직관과 분석을 함께 쓰는 법이에요. 분석만 잘하셔도 안 되고,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. 그게 직관입니다. 그냥 난 몰라요. 그런데 이 정보를 딱 접했을 때, 이 사안을 접했을 때, 내면에서요, 찜찜하다는 느낌이 확 일어나요. 그럴 때 혹시 내 욕심에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몰라를 해보고 나를 다 놔봤는데 그래도 찜찜해요. 그러면 이거는 양심의 찜찜함일 확률이 커요. 그래서 그 느낌을 중시해서 상황을 잘 분석하시다 보면 뭐 내가 놓쳤던 게 걸려요. 내가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의식적으로는 무시하고 있었던 어떤 일이 확 드러나면서 아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찾아냅니다. 이런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. 아무튼 말로 하면 쉬워 보이지만 이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자꾸 해보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. 해보시면서 도반들하고 멘토들하고 자꾸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.
그 좀 요령이 생겨야 돼요. 요령이. 근데 여러분 그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. 내가 양심 좀 한다라고 해버리시는 순간 요령을 못 배우세요. 살아오시던 방식 그대로 사시면서 내가 이제 양심적이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뭔가 이것까지 갖추세요. 아집이 더 커져버려요.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제 더 힘들어집니다. 저 홍익학당 저게 망해야 살지. 어떻게 홍익학당 다녀오더니 평소에는 좀 막 못되게 굴었는데 반성하고 올 줄 알았더니 갔다 오더니 거봐 내가 맞대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 홍익학당에서는 절대 그렇게 지도 안 합니다. 상황 여러분이 전날에 아무리 뭐라고 우기셨더라도 오늘 봐서 찜찜하면 빨리 바꾸실 수도 있는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요령을 익히다 보면요 이제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. 항상 내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움직이고 들여다보고 움직이고 그 상황에 맞게 이런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. 이게 양심 전문가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 좋은 분들이 나중에요 머리만 기가 막히게 좋은 분들이 양심 전문가 나는 더 빨리 되겠네 양심 노트 난 더 잘 쓸 것 같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양심 노트 쓰는 게 서툴러도 진솔하게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쓰시면서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직접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듣고 느끼시는 게. 그래야 전문가가 되세요. 양심 전문가지 많은 분들이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 전문가가 되세요. 그거는 어차피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. 우주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. 자기 양심부터 못 속여요.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. 상대방이 거기에 감흥해 주지 않아요. 안타깝게도. 그래서 꼭 좋은 결과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가 아니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온다 하는 그 확신이 드실 거예요. 내가 원하는 대로의 좋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분명히 좋은 작용을 일으킨다. 이런 이 확신만 있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과도 안 바라고 하시게 된다니까요. 그냥 당연히 좋은 여러분 밥을 드시면 당연히 배부르죠. 마찬가지예요. 내가 이 일을 하면 당연하게 그냥 따라오는 거지 뭐 내가 특별히 바란다고 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믿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. 믿습니다 할 시간에 양심적인 씨를 좀 더 뿌려요. 보살들은 그러면 반드시 그 수확물이 나옵니다. 어쩔 수 없이 뭐 받기 싫다고 해도 올라와요. 그렇게 수확물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 요령을 아는 게 중요하지 요행이 한번 좋은 결과 나왔다고 여러분이 양심 전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으면 계속 그쪽으로 투자하시라. 그러다 보면 전문가 되신다. 이 말씀만 드리고요. 또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. 예. 금방 시간이 가네요. 좀 불편하실 텐데 좀 몸 좀 푸시고요.